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준모 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호상 연결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상 연결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연결 공간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직관에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공간인데, 직관적으로 어떤 공간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원과 같이 이 원의 내부에서 임의의 어떤 두 점을 뽑으면은 이 원의 내부에는 이두 점을 잇는 어떤 끊어지지 않은 이러한 곡선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그 공간 안에 그두 점을 잇는 그런 끊어지지 않은 곡선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런 공간을 호상 연결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원은 호상 연결 공간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인 호상 연결 공간의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바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사각형 또한 호상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 사각형 내부에서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으면은 그두 점을 지나는 어떤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곡선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각형 또한 호상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호상 연결 공간이라는 이런 직관적인 개념을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도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럼 그때에는 여기서 말한 끊어지지 않는 곡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연속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연속함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도 항상 우리가 정의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쵸? 그럼 위에 나온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호상 연결 공간이라는 것의 개념을 연속함수를 써서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 수학적으로 엄밀히 정의해 봅시다. x가 어떤 위상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x에 있는 임의의 두 점, small x랑 small y에 대해서 0,1이라는 그런 표구간에서 x로 가는 어떤 연속함수 f가 있는데, 이 f의 시작점이 small x고 그리고 f의 끝점이 small y가 되는 그러한 연속함수 f가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이 x라는 그런 위상 공간을 path connected space, 우리 말로는 호상 연결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의에 나오는 연속함수 f가 바로 우리가 위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두 점을 잇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곡선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정의로부터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호상 연결 공간의 예를 몇개더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무스 커브 같은 것이 호상 연결 공간의 예가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스무스 커브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두 점을 뽑아도 이두 점을 잇는 그러한 부드러운 곡선이 원래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스무스 커브는 호상 연결 공간이 되고, 그리고 블록 지파 또한 호상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블록 지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파 내부에서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그두 점을 잇는 그 선분이 그 지파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블록 집합의 정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집합 내부에서 이두 점을 잇는 끊기지 않는 그러한 곡선으로 바로 이 선분을 잡아주면 되므로 우리는 블록 집합이 호상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이 블록 집합의 정의로부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호상 연결 공간의 예로 잡은 그런 모든 예들이 다 연결 공간이 되네요.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잡아준 그런 원과 사각형, 그리고 이런 타원은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 공간을 공부할 때 살펴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러한 곡선은 실수랑 호메오르픽 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곡선도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텐데, 그럼 모든 호상 연결 공간은 다 연결 공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쵸? 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호상 연결 공간은 실제로 항상 연결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할 것인데요. 그것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호상 연결 공간과 관련된 몇 가지 성질들을 증명하고 그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상 연결 공간은 연결 공간과 비슷하게 연결 공간에서 성립했던 그런 많은 명제들이 대부분 호상 연결 공간에서도 그대로 성립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x랑 y가 어떤 위상 공간들이고, 그리고 f가
X에서 Y로 가는 어떤 연속 함수일 때, 만약에 X가 패스 커넥티드였다면은 FX 또한 패스 커넥티드가 된다는 게이 명제의 내용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연결 공간에서 살펴봤던 그 명제랑 많이 유사하죠? 그때는 X가 커넥티드라면은 FX가 커넥티드가 된다는 그런 명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명제를 같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FX가 패스 커넥티드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FX에 있는 두 점, P랑 Q를 하나씩 뽑겠습니다. 그럼 이 P랑 Q는 FX에 있는 두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P는 FA가 되고, 그리고 Q는 FB가 되는 그러한 X의 어떤 두 점, AP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X가 패스 커넥티드라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어떤 연속함수 G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데, 어떤 연속함수냐면은 0,1이라는 그런 폐구간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시작점은 A이고, 그리고 끝점은 B가 되는 그러한 연속함수 G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명제 조건에서 F도 연속함수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 둘을 합성해준 함수 또한 연속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함수는 시작점이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FA가 될 것이고, 그리고 끝점은 FB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근데 FA가 위에서 P라고 했고, 그리고 FB가 Q라고 했으므로 이 F랑 G를 합성해준 이 함수는 P랑 Q를 연결해주는 Y에 있는 연속함수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처음에 P랑 Q는 FX에서 이미 어떤 두 점을 뽑아준 것이었는데, 그두 점을 잇는 어떤 연속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우리는 이로부터 FX가 패스 커넥티드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가 패스 커넥티드 하고, 그리고 F가 X에서 Y로 가는 연속함수라면은 FX 또한 패스 커넥티드 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패스 커넥티드와 관련된 두 번째 명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명제는 어떤 X알파라는 그러한 패스 커넥티드한 공간들의 패밀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패밀리들의 전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은 이 패스 커넥티드한 패밀리들의 전체 유니온 또한 패스 커넥티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 시간에 연결 공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그 명제랑 많이 유사하죠? 이 명제를 증명하기 전에 이 명제의 상황과 유사한 어떤 기하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기하적인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명제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X1을 이러한 빨간색 사각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X2를 여기에 있는 이런 파란색 사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X1과 X2는 이러한 교집합을 가지고, 그리고 X1, X2는 각각이 다 패스 커넥티드한 그런 공간이죠. 그쵸? 그랬을 때이 X1과 X2의 유니온은 그림으로 봤을 때 패스 커넥티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챌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X1에서 이러한 점을 잡고, 그리고 X2에서 이러한 점을 잡으면은 이두 점을 잇는 끊어지지 않는 곡선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X1과 X2의 교집합에서 어떤 한 점을 잡고, X1이 패스 커넥티드한 그런 공간이라고 했으므로 X1 안에서 이 둘을 이어주는 어떤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곡선을 찾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X2도 패스 커넥티드이므로 우리는 X2 내부에서 이두 점을 이어주는 어떤 끊어지지 않은 곡선을 또 찾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파란색 곡선과 그리고 빨간색 곡선을 합쳐준 이 곡선이 바로 X1과 X2에서 이두 점을 이어주는 그런 끊어지지 않는 곡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 힌트를 얻으면은 이 명제를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x알파들의 유니온 안에 있는 어떤 두 점, p랑 q를 제가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p는 어떤 x알파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q는 어떤 x베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 x알파들의 전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 x알파들의 전체 교집합에 있는 어떤 원소 r을 하나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p랑 r은 둘다 xr에 있고, 그리고 q랑 r도 x베타에 있으므로 우리는 f라는 0,1에서 x알파로 가는 시작점이 p이고, 그리고 끝점이 r이 되는 그런 연속함수 f를 하나 찾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x베타에 있는 시작점이 r이고, 그리고 끝점이 q인 그런 연속함수 g를 찾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f랑 g를 서로 합쳐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두 점을 이어주는 연속함수의 정의역을 0,1이라는 이런 표구안으로 만들어줘야 하므로 약간의 트릭이 필요합니다. 어떤 트릭이냐면은 우리는 hx라는 함수를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일 때는 f의 ex로 정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x가 2분의 1부터 그리고 1까지 움직일 때는 제가 hx를 g의 1-2x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f랑 g는 각각의 다 연속함수니까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다 연속함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h가 연속함수가 되는 것을 체크하려면은 x가 2분의 1일 때이두 함수값이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 h 2분의 1은 위의 정의를 보면은 f1이 나오고요. 그리고 r의 정의를 보면은 뭐가 나오죠? 그렇죠. g0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위에서 f1은 r이라고 했고, 그리고 위에서 또 g0은 r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 f1이랑 g0가 같아서 h 2분의 1이 잘 정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바로 h라는 함수가 0,1이라는 그런 표구관에서 x알파들의 유니온으로 가는 연속함수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x알파들의 전체 유니온에서 어떤 임의의 두 점, pq를 잡았을 때그 p랑 q를 잇는 어떤 연속함수 h를 이렇게 찾아줬으므로 우리는 이 x알파들의 전체 유니온이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커넥티드 스페이스와는 달리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는 우리가 기하적으로 생각하기가 좀더 쉬운 그런 공간이므로 우리가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와 관련된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는 이렇게 기하적인 그림을 그려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참 많으므로 여러분들이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를 만나면은 이렇게 기하적으로 그림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패스 커넥티드와 관련된 명제를 하나 더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명제인데요. X랑 Y가 패스 커넥티드한 그런 공간이라면은 X랑 Y의 그 공간 또한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 또한 우리가 연결 공간을 공부할 때 살펴봤던 그 명제랑 완전히 똑같죠? 이 명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아주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X랑 Y의 그 공간에 있는 임의의 두 점, p랑 q를 제가 찾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p랑 q를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p를 x1, y1, 그리고 q를 x2, y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물론 x1과 x2는 x에 있는 그런 원소들이고요. 그리고 y1과 y2는 y에 있는 그런 원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x랑 y가 각각 다 패스 커넥티드이므로 우리는 0,1에서 x로 가는
어떤 연속함수 f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데, 어떤 연속함수냐면은 시작점이 x1이고 그리고 끝점이 x2가 되는 그러한 연속함수 f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0,1에서 y로 가는 어떤 연속함수 g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떤 연속함수냐면은 시작점이 y1이 되고 그리고 끝점이 y2가 되는 이러한 연속함수 g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둘을 곱해준 함수는 0,1에서 x랑 y의 곱공간으로 가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시작점은 뭐죠? 그렇죠. 바로 f0, g0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x1, y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함수의 끝점은 f1, 그리고 g1이 되어서 x2, y2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f랑 g가 둘다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 강의에서 설명한 곱공간의 유니버설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 f랑 g를 곱해준 이 함수도 0,1에서 가는 연속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f랑 g를 곱해준 함수는 시작점이 p이고 그리고 끝점이 q인 그러한 연속함수이므로, 우리는 이 x랑 y의 곱공간에서 어떤 두점 p랑 q를 뽑았을 때그 둘을 이어주는 연속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으므로, 우리는 이 x랑 y의 곱공간 또한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컴팩트 공간과 연결 공간을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어떤 집합에 작은 위상과 큰 위상이 주어졌을 때 패스 커넥티드라는 그 성질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X라는 집합이 있고, 그리고 그 X라는 집합에 세타1과 세타2라는 그런 두 개의 위상이 있는데,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작은 위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X에 세타2 토폴로지를 준 그러한 위상 공간이 패스 커넥티드가 되었다면, X에 세타1 토폴로지를 준 그러한 위상 공간도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되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우리가 X에서 어떤 임의의 두 점, P랑 Q를 뽑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 세타2 토폴로지를 준 그런 위상 공간이 패스 커넥티드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0,1에서 X에 세타2 토폴로지를 준 이런 위상 공간으로 가는 어떤 연속함수 F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떠한 연속함수냐면은 바로 시작점이 P가 되고 그리고 끝점이 Q가 되는 그러한 연속함수 F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X에 세타2 토폴로지를 준 그런 위상 공간에서 X에 세타1 토폴로지를 준 그런 위상 공간으로 가는 함수 i를 x를 그냥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아이덴티티 맵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이 함수 i가 연속함수가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세타1에서 어떤 열린 집합 u를 잡아주면은 이 u에 i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뭐가 되죠? 그렇죠. 그냥 u가 되죠.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작은 위상이므로 이 u는 세타2에 있는 그러한 열린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타1에 있는 어떤 임의의 열린 집합 u에 대해서 그것의 i의 인버스 이미지가 세타2에 들어가므로, 우리는 이 i가 연속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f도 연속함수고 그리고 i도 연속함수니까 이 f랑 i를 합성해준 이 함수 또한 0,1에서 x에 세타1 토폴로지를 준 그런 위상 공간으로 가는 연속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i랑 f를 합성해준 이 함수의 시작점은 p가 되고 그리고 끝점은 q가 되어서 이 함수는
X에 있는 두점 P랑 Q를 연결해주는 X의 세타 원 토폴로지를 준 이런 위상 공간에 있는 함수니까 우리는 이 위상 공간이 패스 커넥티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스 커넥티드니스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컴팩트 그리고 커넥티드와 마찬가지로 큰 위상에서 성립할 때 작은 위상에서도 성립하는 그러한 위상적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앞에서 예고한 대로 커넥티드니스랑 그리고 패스 커넥티드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에 예로 든 그런 예들은 전부 다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되었죠. 그렇죠? 그럼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는 항상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는 항상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됩니다.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보면은, 만약에 X가 패스 커넥티드인데, X가 디스커넥티드 스페이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X가 디스커넥티드 스페이스니까 어떤 세퍼레이션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AB라는 그런 페어를 X의 어떤 세퍼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두겠습니다. 그럼 A랑 그리고 B는 둘다 공집합이 아니므로 우리가 A에서 어떤 원소 P를 하나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B에서 어떤 원소 Q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공간 X가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0,1이라는 그런 폐구간에서 X로 가는 어떠한 연속함수 F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떤 연속함수냐면은 이 함수의 시작점이 P가 되고 그리고 끝점이 Q가 되는 그러한 연속 함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0,1이라는 이런 폐구간은 연결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F는 연속 함수니까 이 연결집합의 이미지 또한 역시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X에 들어가는데, 근데 X의 분할이 A랑 B라고 했고, 그리고 F의 0,1의 이미지가 커넥티드 스페이스이므로 우리는 이 F의 이미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명제에 따라서 A 아니면 B에 통째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F0은 P라서 F0은 A에 들어가고, 그리고 F1은 Q라서 이것은 B에 들어가므로 F의 이미지가 통째로 A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통째로 B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A랑 B가 X의 세퍼레이션이므로 A랑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X가 디스커넥티드 스페이스라고 만약에 가정하면은 이러한 모순을 얻게 되므로 우리는 X가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상 공간이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라면은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어떤 공간이 커넥티드 스페이스라면은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결 공간을 공부할 때 예로 들었던 그런 모든 링크제풀은 사실은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되는 그러한 예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말로 커넥티드 스페이스는 항상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도 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불행히도 부정적인데요. 그럼 커넥티드이지만 패스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되지 않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는 흔히 토폴로지스트의 사인 커브라고 불리는 것인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우리가 S라는 집합을 좌표 평면에 있는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X랑 사인 X분의 1 이러한 이변수함수의 그래프라고 두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즉, X가 0에 가까이 가면 X분의 1은 굉장히 커져서 그 사인 X분의 1이 변동하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0에 가까워지면은
사인 x분의 1이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0 주변에서는 이렇게 변동이 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S라는 집합이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F라는 함수를 0,1이라는 그런 반개구간에서 좌표 공간으로 가는 X를 X, 사인 x분의 1로 보내는 그러한 어떤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각각의 성분 함수들은 전부 다 연속 함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곳곳간의 유니버설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 f라는 함수 또한 연속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수에 있는 모든 구간은 전부 다 연결 공간이므로 우리는 이 f가 연속 함수라는 것으로부터 f의 이미지 또한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속 함수는 연결 공간을 연결 공간으로 보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F의 이미지가 뭐죠? 그렇죠. 바로 위에 나온 S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S가 이 F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S가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명제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어떤 X가 위상 공간이고 그리고 A가 X의 연결 부분 공간일 때 A의 전체 공간에서의 클로저 또한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면은 S가 좌표 평면에 있기 때문에 S의 좌표 평면에서의 클로저 또한 연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S의 클로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우리가 S의 클로저는 S랑 그리고 S의 도집합에 유니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S의 도집합에서 S를 빼준 이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되겠죠. 그쵸? 근데 S의 도집합의 정의가 뭐죠? 그렇죠. 바로 주변에 항상 S의 점들이 있는 그런 점들의 모임이죠. 그쵸? 근데 그런 점들 중에서 S를 제외한 그 나머지 점들은 이 그림에서 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X는 0이라는 이러한 기다란 선분이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이 선분의 점들은 그 오른쪽에서 항상 이 점들로 가까워지는 S의 원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S의 R2에서의 클로저는 바로 이0 곱하기 마이너스 1,1이라는 이러한 선분과 그리고 S의 유니온으로 그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쓰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아까 언급했듯이 이 S의 클로저는 R2에서 커넥티드 섭스페이스가 되는데 하지만 이 S의 클로저는 패스 커넥티드한 스페이스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S의 클로저가 패스 커넥티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 S 클로저라는 그런 집합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패스 커넥티드가 될것 같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S라는 집합은 이러한 선분에 무한히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절대로 만나지는 않죠. 그쵸? 근데 이 S 클로저라는 집합이 만약에 패스 커넥티드가 되려면은 이 S 클로저에서 어떤 두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두 점을 잇는 어떤 끊어지지 않는 곡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제가 이 S 클로저에 있는 두 점을 하나는 X는 0축에 있는 이러한 점을 잡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S에 있는 점을 잡았을 때이 S는 절대로 이 X는 0이라는 이러한 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두 점을 S의 클로저 안에 있는 어떤 끊어지지 않는 곡선으로 연결할 방법이 절대로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S의 클로저가 패스 커넥티드가 될수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도 우리가 이러한 그림에서 힌트를 얻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S 클로저 내부에 이러한 두 점을 잇는 어떤 연속 함수가 있다면은, 그것의 그래프는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 어쨌든 S 클로저 내부 안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X가 0 가까이 갈수록 이 곡선은 0 근처에 있는 이런 조밀한 곡선들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이 함수가 연속 함수라고 했으므로 점점 x가 0에 가까워지면은 결국에는 이 점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근데 x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이 곡선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러한 축과 그리고 y는 1이라는 이런 위에 있는 축을 반드시 터치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점 근방에 있는 S의 점들을 전부 다 통과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니까요. 그쵸? 마치 우리가 수영장에서 턴을 할때 이렇게 한쪽에 있는 터치패드를 찍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 있는 터치패드를 찍고 이런 식으로 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수영장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가 턴을 무한히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이러한 곡선들의 간격은 더 좁아져서 곡선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턴을 더 많이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턴을 해줘야 되는 그 횟수는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X가 0으로 향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러한 축에 있는 점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X가 0으로 갈때이 연속 함수의 극점은 위에 있는 0,1이라는 이러한 점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0,-1 이러한 점도 이 연속 함수가 x가 0으로 갈때 극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x가 0으로 갈때이 연속 함수는 적어도 이러한 3개의 극점을 가짐으로 절대로 연속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연속 함수는 반드시 극점을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충의 아규먼트만으로도 이 S의 클로저가 패스 커넥티드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의 엄밀한 수학적인 증명은 멍커스 책에 나와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증명의 아이디어를 위에 그림을 통해서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멍커스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넥티드이지만 패스 커넥티드가 안 되는 그런 이그잼플을 살펴봤는데요. 패스 커넥티드라면은 커넥티드는 되지만 그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예와 함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